안녕하세요. 송호 육미당입니다. 여기는 산 밑에 이제 들깨를 심었는데 요 가운데 이제 망을 쳤다고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다 이제 원래는 들깨를 다 심으려고 했던 건데 이제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이제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비가 안 와가지고 참 고생도 많이 했는데 이제 여기는 이제 이 호감이 고구마를 한 5일 전에 여기다가 500포기를 이제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그때 모자라가지고 이제 고 이튿날 한 단을 잘라서 이제 약물에다 담궜는데 빨리 심었어야 되는데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 못 심었더니 막 이파리도 누렇게 뜨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약물 처리를 한 거니까 여기 남은 거 이건 이제 한 구랑 조금 못 되게 남아가지고 지금 저녁 때 이제 고구마 싹 이제 약물 담근 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먼저 심은 거는 이 꼬챙이로 심었기 때문에 이 속이 굉장히 뽀얀데 그래도 물을 저기 고압식 분무기로 와가지고 조금씩 늦었는데 속까지 젖진 않고 그냥 위에 조금 늦었는데 다행히 그래도 싹이 실해서 그런가 별로 안 죽고 지금 이렇게 요 속잎이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렇게 들고 이렇게 이제 새순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장마 기간이라 그래가지고 내일도 여기 이제 많으면 이제 몇십 미리 이상 온다 그래가지고 다행히 지금 여기다 이제 물 안 주고 이제 심어 놓게 되면 이제 이게 며칠 늦었지만 이제 그래도 이 고구마 호감미 고구마는 조생종이라 이제 맛도 좋고 그다음에 색깔도 이쁘고 아주 여러 가지로 나무랄 데가 없어서 이제 6월 달까지만 심으면 이제 수확이 가능합니다. 맛도 그런 대로 괜찮고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이 6월 22일이니까 7월 한 중순 경에 가면은. 한 110일 정도는 되니까 이제 고구마 이제 수확을 그때 잘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제가 이제 이 땅을 이제 걸음기는 없어도 아주 흙은 그냥 맨발 먹고 일해도 그냥 아주 고운 정도로 흙이 엄청 좋아가지고 이제 두둑은 좀 이제 흙은 많지는 않은데 이제 가을에 고구마 캘 때 흙살이 좋아가지고 이제 고구마 색깔도 이쁘고 이제 고구마 모양도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호감미 고구마는 단점이 이제 고구마도 뭐 가격도 비싸게 받고 이제 고구마 맛도 좋고 고구마 색깔도 좋고 또 가장 장점이 이 고구마가 많이 달리는 게 이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기는 이제 심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너무 좀 이 날씨가 비가 안 와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생각보다는 조금 더 늦어서 이제 서리가 보통 이제 여기 천안 중부 지방이 10월 말경에 오는데 뭐 10월 중순 정도 수확을 하니까 다행히 저기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다 좋은데 이제 제가 호박 고구마 피를 닮아 가지고 좀 이게 죽는 게 좀 있어 가지고 제가 이제 약물 처리를 오래 해 봤으니까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고구마 싹이 하나도 안 죽고 그러면 내년에는 제가 요거 수확을 다 해 가지고 이제 고구마 싹을 하우스에서 2월 달에 이제 파종을 해서 길러 가지고 내년에 이 고구마 싹 좀 이제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이거 찾는 사람이 많았었는데 이 싹 기르는 사람이 그쪽이 개발이 돼 가지고 싹을 못 길러서 올해는 한 단도 팔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전에도 영상을 올려드렸지만 늦게서 이제 저희 집 먹으려고 했던 거를 이제 다섯 짝을 싹을 내 가지고 지금 이제 이게 처음 잘라 가지고 지금 이제 먼저 500개 이제 오늘 이 100개에서 600개 정도를 이제 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거 이제 비 와서 잘 살면 또 한번 영상도 올려드리고 또 가을에 이제 고구마 캘 때 이게 이제 늦게 심었는지도 고구마가 잘 연굴고 색깔도 이쁘고 얼마나 이제 고구마가 잘 많이 안었는지 그것도 제가 한번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구마는 땅속이 축축하면 이 고구마 꼬챙이로 심는 것이 45도 각도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찍는 것보다 약간 이렇게 밀어넣게 되면 고구마 싹 기른 것도 심기가 굉장히 좋고 그리고 고구마도 이렇게 내려 꽂은 것보다는 이렇게 누여서 심은 것이 고구마가 더 많이 생기고 고구마가 똑구르게 마디가 많이 들어가서 고구마 크기도 비슷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좋아가지고 이 속은 뽀송뽀송한데 이제 앞으로는 뭐 이제 낼 뿐이 아니고 이제 장마 기간이 계속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물 걱정은 어쩌면 안 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제가 그냥 몇 푸기 한번 심는 거 보여드리면 이렇게 해서 그냥 간격은 그냥 볼펜 하나 정도 이제 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꼬챙이 이렇게 해서 비닐로 쓰고 이렇게 밀어넣기만 하면 너무 늘지 마 이렇게 잘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제 물 들어가면 살같이 비닐을 물고 가 딱 그래서 비닐을 먼저 끌어야 되거든.
됐어. 이제 여기 이제 물만 들어가면 잘 썼어요. 자기가 이거 다 심어. 나는 뒤를 죽여.